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음식은요, 인스타 하다가 광고하고 있는 품목이길래 한번 사봤는데 궁금해서 이 불꼬막장. 이게 좀 굉장히 매운맛이 좀 맛있게 많이 난다고 광고에서 혹시 본 적이 있거든요. 어떤 분들은 뭐 불닭볶음면보다 맵다, 얼마나 매운지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. 가격은 양념꼬막장은 요건 7,900원, 불꼬막장은 1,000원 비싼 8,900원. 그리고 이 두 개 해가지고 배송비는 또 따로 있더라고요. 배송비는 3,500원 따로. 꼬막은 100% 국산은 아니고 한 새꼬막 한 50% 정도 있고 나머지는 수입으로 재워진 것 같네요. 얼마나 한번 밥 반찬으로 좀 적합한지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양념 꼬막장, 그리고 여기 위에 청양고추 해가지고, 아 이거 좀 더 빨갛구나 이게. 이거는 이제 불꼬막장 매운맛.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먹어보기 전에 일단은 촉촉함이나 이런 건 그냥 꼬막장이 좀 더 많게 느껴져요. 그리고 이 불꼬막장은 양념이 일단은 뭐 붙어있는 양념이 되게 많고 촉촉함은 좀 덜한 것 같아요. 이거는 단맛이 좀 나요. 달큰함 좀 짭짤한 게 일반 꼬막장. 불꼬막장 이번에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처음 입에 넣을 때는 그렇게 맵다는 느낌 안 드는데 좀 서서히 오는 청양고추 느낌처럼 은은하게 좀 뒤로 매운 게 오네. 근데 많이 맵진 않은데? 적당히 밥에 즐기기에 적당한 그 매운맛? 이 양념은 좀 밥에 살짝 비벼가지고 먹어도 괜찮겠어요. 밥 한 숟갈 이렇게 탁 떠가지고. 그냥 꼬막장의 단맛이 조금 더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제가 살짝 매콤함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양념 자체 그 맛이나 이런 게 이쪽으로 손이 좀 더 가는 것 같아요. 좀 매운 쪽으로. 나는 좀 단맛이 좀 많다. 음식을 이렇게 쏙 단맛 나는 거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. 근데 뭐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저는 단맛이 좀 덜한 불꼬막에 좀 더 만족스럽습니다. 은은하게 좀 매운맛도 좀 가고. 근데 그렇게 엄청 많이 맵진 않아요. 이것도 이제 이거에 비해 여기 단맛이 좀 덜하다는 거지 단맛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. 아,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. 매콤합니다. 매콤하고 좀 매운맛이 납니다. 근데 난 더 엄청나게 강한 매운맛을 좀 먹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 있고, 식사하실 때 이렇게 청양고추 정도는 좀 뭐 기분 좋게 즐기신다, 그 정도의 매운맛을 좀 원하신다라는 분들한테는 좀 추천을 드릴 만한 그런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불꼬막장 말고
이 그냥 꼬막장 같은 경우는 입맛은 여러분들 다 이제 주관적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단맛이 많이 나는 음식은 썩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. 단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한테는 조금 추천하기 어려운 것 같고, 좀 달큰한 그 맛이 나는 거 좀 좋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려도 될 그런 맛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